네, 아, 뭐 다들 진짜 매주 화요일 이 저녁 이 시간에 건강 정보 항상 기대도 되고 좋은데요. 뭔가 우울한데 오늘. 아, 나 좀 약간 우울해 요즘에요. 왜 이래요? 아니 좀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그랬는지 아, 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뭐 소화도 막 미식미식 그런 것 같고 머리 두통도 있는 것 같고 아 죽겠어 진짜 올해 들어가지고 더 그러네요 진짜.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진짜. 근데 요새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많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더, 그러니까 더 이게 더부룩하고 쉴 데가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충현 씨만 그런 게 아니고 코로나 19 이후에 벌써 지금 거의 1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구직자 60%가 코로나 블루 증상에 시달린다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이 코로나 블루라는 게 우리가 이제 우울할 때 블루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일 때 나타나는 뭐 무력감, 불안감, 소화불량 이런 답답함, 두통, 불면증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젊은 사람도 문제지만 나이 드신 분들 지금 헬스클럽 다 문 닫았죠.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도 만만치 않죠. 이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의 건강에도 지금 적신호가 켜지고 있거든요. 정말 코로나 시대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 먹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건강식보다는 간편식 위주로 먹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질환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이 질환, 뭔지 화면 보여주세요. 오늘의 주제, 무시하면 큰일 난다, 소화불량입니다. 아주 제가 약간 미식미식하고 예, 아, 에스코코 이런 거 있는데 사실 근데 소화불량 하면은 사실 소화제 먹거나 손 따고 이러면 뭐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그렇게 큰 병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분명히. 네, 네 그런데 맞습니다. 예,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정의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진짜 이 소화불량 때문에 예. 한번 호흡곤란까지 와가지고 진짜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몇 달 전인데 조금만 이렇게 먹어도 막 속에 가스가 차고 막 그냥 더부룩하고 계속 트름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뭐 괜찮겠지 별일 아니겠지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밥을 먹는데 숨을 못 쉬었는 거예요. 어머 어떻게 일이야? 숨을 못 쉬었다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이 심장마비 내려가지고 그 진짜 막 집사람 야 빨리 급하게 나 지금 심장마비 오는 것 같다 병원으로 가자 그래서 타고 병원으로 갔는데 결국 이제 진단이 뭐냐면 위 무력증 위가 이제 운동을 안 한다 이래가지고 무력증 그런 게 있어요? 위 무력증은 의학적으로는 기능성 위장 장애를 위 무력증이라고 합니다. 위의 기능이라는 게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위산하고 섞어서 연동 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분해해서 소장 쪽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냥 이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내려가지 않고 위에 계속 쌓이게 되니까 더부룩하고 체한 것 같고 심한 경우는 배도 아프고 또 이렇게 토하는 분들도 많고 이런 증상이나 상황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위 무력증,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합니다. 네.